본격, 여행지에서의 첫 식사. 너무나도, 따라서 종이, 요즘은, 근데 요즘은 직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직업 음료로 오늘의 식사를 시작할까? 시작할래? 아, 음료로, 아, 한국어 더럽게 못해. 음료로? 아! 아직, 때로, 헤이! 이런 거. 헤이! 야, 웃지. 일 하다, 식사 중에 식기류를, 식기류? 식사 중에 식기류를, 아우, 써. 식사 중에 포크를 떨어뜨리면 잘 맞췄습니다. 예! 아! 식사도 이제 잘 맞췄으니까, 식사도 모두 성공적으로 맞췄네요. Congratulations! 뭐, congratulations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식사도 이제 성공적으로 맞췄네요. 아메리카노랑 다른, 뭐라고 하냐. 내린 커피인 경우가 많으니, 대체품, 유제품 대체품. 유제품 대체. 요즘은 유제품 대체로 다양한 우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직원분이, 아, 맞다. 그거 해야 되는구나. 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문 실수가 있었던 걸 확인하면, 이제 음료가 다시 나오면 외국 여행에서 첫 여행에서 음주 한잔 하는 거 음주 한잔 여행에서 술 한잔 하는 게 로망이잖아요. 근데 술을 조금 소주 한 잔이라는 집에 술 한잔 하는 거 로망이잖아요? 왜 저래? 잠깐만. 정신 차리고. bar 바보야, 그래. 네, 어? 아씨, 뭐야. 아니, 이상해, 다시. 필수 영어, 꿀팁 영어만 알고 있으시면 된답니다.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통카드. 그리고 요즘은 교통카드가 있으니, 아, 너무 웃겨서. 다시. 플렉스! 할 시간.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해서, 너무 관광 느낌이 아닌 거 요즘 좀쓸수 있, 아, 너무 관광 느낌이 아닌 것, non-touristy thing. 이제 길거리, 아, 이제 아 뭐냐 길 길을 아, 길을 물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죠? 한번 끊자. 사건 혹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실물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해? 한국어로 분실물이라고 해? 하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마밤. 이제 아 영어를 안 알려줬네? 그니까 무슨 뭐 저기? 머리 캠페인? 잠깐 해봐. 아 그러네. 많이 실수한 때가 공항에 뭐라고 해야 돼? 아이고. 여행의 끝이 진짜 다가오고 있, 아, 다시 시작하자. 사건이 되었네요. 맞냐? 모르겠다.